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 이델리 TV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방산주를 하나 골라봤는데 하이투자증권의 이청원 PB가 코츠 테크놀로지 방산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뭐 루마니아의 수주 이야기도 나왔고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동유럽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만약에 오늘 공략하셨다면 21,850원에 아마 매수가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2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츠 테크놀로지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오늘 0.68%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300원까지 올라왔는데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 수주 이야기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체크하시면서 꾸준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봐야 할지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이 종목 선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실 겁니까? 에스티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우선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 12만 원 가까이 상승했었던 주가가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그 노이즈 소식으로 인해서 20% 가까이 급하게 가격 조정을 거쳤는데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부 그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기 전환된 물량도 장내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눌려 있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생물보안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에스티팜의 중국향 그 스몰 몰리큘러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그런 신사업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수주 모멘텀 이외에도 본업단의 성장이 올해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그 영국 소재로 납품했었던 신약들이 상용화를 FDA를 통해서 상용화를 통과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가격대는 어떤 일부 루머에 의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스티팜 낙폭 과대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가격자를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현재가 10만 원 아래에서는 무난히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의 12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저희도 공략해보겠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